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편지가 특별한 것은 일곱 교회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편지를 주님이 이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아디라 교회에는 칭찬받은 것도 많고 또 책망받은 것도 가장 많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받은 칭찬은 황홀할 정도입니다. 너무 부러울 정도입니다. 여기 19절 말씀해 보면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행위를 아신다고 그랬는데 네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섬김, 또 하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 훌륭하던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이 없다고 책망받았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다고 제일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미혹이 많은 그때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환난이 무섭게 닥쳐와도 오래 참음에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정말 황홀한 칭찬입니다. 우리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오래 참음도 어느 한순간 뜨거울 수 있죠. 문제는 얼마나 그게 지속되느냐가 문제죠. 근데 지속된 것도 아니고 더 훌륭해졌다니.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또 있을까요? 그랬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미혹자를 용납했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이세벨은 구약시대 아합 왕의 이방인 왕후입니다. 그 이웃나라 시돈의 왕의 딸이었어요. 정략 결혼을 한 거죠. 두 나라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을 와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무섭도록 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섭게 치시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이 이세벨과 같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미혹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은사가 강했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주의 종들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은사가 강했던 것 같아요. 특히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교회의 주의 종들조차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특별한 하나님의 종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도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갖습니다. 큰 교회는 좋은 교회일 거야. 한때 한국 교회가 그 함정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외형으로 보면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보고 있는 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나 능력이나 어떤 규모가 큰 것이 믿음이 좋은 것과 꼭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힘이 센 종, 그런 종이 있을 수 있죠. 여러 종이 있는데 유난히 힘이 센 종. 힘이 세다고 주인이 특별히 그를 사랑하고 주인과 마음이 합한 종일
그건 아니잖아요. 네.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찬양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꼭 좋다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모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때부터 벌써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벌써 그랬던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과 기사를 행한다고 다 주의 종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마귀가 믿는 성도도 미혹할 때가 올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그분은 자기가 다니는 곳에 그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세요. 이유를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딱 하나예요. 그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소문도 많고 또 여러 군데서 뭐 말도 많고 이단이라고도 하고 그 자기도 안 돼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다고.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표적과 이사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고 아무리 들여다 보여줘도 막무가내입니다. 지금 현재도 전 세계에 교회가 부흥되는 지역에 가보면 이런 미혹이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주님은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것은 주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 영적인 실상까지 주님은 꿰뚫어 보신다는 뜻입니다. 23절에 보면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당시 때 가장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겉으로는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이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 주님은 속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신 사람처럼 행사하지만 그 마음 중심은 무서운 마귀라는 당시 어느 도시나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그 상인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그 도시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의 상인 조합은 거의 다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장사 잘 되게 하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리고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신전은 전부 음란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여사제들이 창녀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 의식이 하나였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문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문제였어요. 장사를 하고 살자니 그 조합에서 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도 다 이해하신다. 열심히 장사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지. 은사가 아주 강했던, 예언을 하는 그런 이세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두아디라 교인들이 아무 죄책감이 없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음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는 이런 기적을 내가 행할 수 있으면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러면 금방 큰 교회 목사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철없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능력과 은사를 받으면 그러면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를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그런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왜 불법을 행합니까? 능력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존중해요. 거의 뭐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러면 서서히 사람이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가 무섭게 타락하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사역이 커지고 성공하면 그러면 반드시 유혹이 오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유혹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경환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교회가 생기가 있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놀라운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 사역에는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미혹이에요. 마귀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에 들어오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전도 현장에서 핍박당하는 곳에서 거기서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정말 필요하죠. 근데 이런 은사를 행할 때는 반드시 순교의 영성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권능이 사도들을 통하여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그 사도의 손수건만 닿아도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도 필요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런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에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다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 능력을 그리고 그 은사를 행하는 것은 그건 정말 보기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일이죠. 그런데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집회를, 큰 집회를 하게 하려고, 그런 은사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건 정말 무서운 미혹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만 역사하신 것은 주님이시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뜻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때를 순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전까지 기도하면 병자가 나음을 받았고, 그전에는 기도하면 예언도 열렸는데 이제는 주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럴 때 보통 대개의 은사자들은 거짓말로 여전히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데도 주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때 무서운 미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짓의 영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은사자들이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쓰려면 철저하게 성령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오직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는 것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은사를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은 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어느 수도자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자가 기도하면 병자가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자는 하나님 앞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무슨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데 주님께 돌아가야 될 시선을 나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능력을 그 수도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소원이 있습니다. 그걸 나는 모르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병자가 고침받은 걸 나는 모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셨어요. 그때부터 이 수도사의 그림자가 닿는 곳에 있는 병자들은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 그림자가 걸치기만 해도 나음을 받았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수도사는 자기 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겸손함, 철저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마음이 있다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은사와 능력이 귀하지요.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서운 저주 같은 경고를 하십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병상에다 던지겠다,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좀 너무 심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죠. 근데 여러분, 몸에 암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몸이니까 그냥 받아들입니까?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암을 도려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어떤 정말 낯선 사람이 부모인 것처럼 여러분을 가장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꼭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암이 생겼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주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온 겁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을 마귀가 성령인 것처럼 속여서 그들을 미혹해서 타락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와 같은 심정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자신에게 또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이 영적인 미혹, 이세벨과 같은 미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 10월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수술을 받으면서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조그만 틈이 생기는 것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 그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저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병원에 입원했던 그때 이후에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2월에 성지순례를 처음 갔는데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여러 가지 참 놀라운 이적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2009년 2월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성도들을 안수기도 하면 성도들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인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셨어요. 이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주의 역사라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들이 다 넘어지셨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성령 집회 때 안수 기도를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시는구나. 야,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될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 성령 집회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이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때 위기가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위기가 오고 있다는. 성도들이 온통 관심이 기사와 이적에 있어요. 성령 집회 때 통성 기도 시간에 기도를 안 하고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시험하고 또 상처 주는 일들이 생겼어요. 목사님들도 어려움이 생겼어요. 같이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 앞에서는 쓰러지고 어느 목사님 앞에서는 안 쓰러지고 목사님들도 서로를 보면서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큰일이구나.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은사와 능력을 이렇게 완전히 개방하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때 주님이 병원에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고 그리고 정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은사와 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전 교인들에게 영성일기를 쓰시도록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며 사십시오. 방향 전환을 이루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7년 동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도아디라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이세벨에게 미혹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세벨의 교훈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세벨에게 속하지 않은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남은 자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4절에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고 있어라. 우리 주님은 그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에게 다른 것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있어. 이 굳게 잡고 있어야 될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이에요. 나중의 행위가 이전 행위보다 더 훌륭한 그것이에요. 그게 능력과 어떤 은사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어떤 역사, 그런 어떤 은사, 그런 능력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보다 훨씬 더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큽니까?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그런 간증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하고,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그 눈 쌓인 그 들판에서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사진을 찍어서 올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이 나는 주님을 그렇게 만나거나 또 주님을 보았던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주님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가진 그 성도들에게 온 민족이 심판을 받을 때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샛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 꿈속에서 본 게 뭘 그렇게 대단하며, 환상 중에 본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신데.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낙심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붙잡고 산으로 데려갑니다. 산 앞에 세우세요. 그때 그 산에 큰 강한 바람이 붑니다. 바위가 막 쪼개지는.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주님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 불이 일어납니다.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어떤 기적과 같은 역사,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라는 거죠. 평소에 힘이 하나도 없고, 뭐 낙도 없고, 무기력하고, 감동도 없고, 아,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뭐 병자가 고침을 받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어떤 기적을 이렇게 보면 그때 호들갑을 떠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그러면 평소에는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평소에는 죽었던 분입니까? 늘 같이 계셨던 그 주님인데도 마치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진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이 된다면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강한 능력을 간절히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좀처럼 응답해 주지 않고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이미 성령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 그분이 제 마음에 계신데 왜 성령님에 대해서는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너는 그렇게 구하냐?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너무 바보같이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이미 내 안에 오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할 때는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더니 성령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깊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과 확신을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체험을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는 거구나.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체험을 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러면 그 은사와 능력은 선물로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심령 안에 미혹을 통해서 교묘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영적인 악한 괴계를 여러분이 절대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제 눈을 열어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과 감사와 오래 참음의 열매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